이곳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야구용품점 가운데 하나인 야영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10만원 초중반대의 글러브, 가장 가성비 좋고 야영사에서 많이 팔리는 글러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영사 대표 장상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의 여러분, 비드비 톤톤입니다.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7개 정도 꼽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글러브가 야영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만원 초중반대 글러브 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글러브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7위는 롤링스 제펠 나이 게이머 제품. 아, 떨리는데. 자, 요 글러브가 롤링스고, 네. 제가 만져보니까 이 가죽이 좋아요. 쫀득하고, 근데 엄청 딱딱한데? 그 미국 라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무겁고 부드러운 가죽을 많이 쓰는데요. 네네. 제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가볍고 좀 하드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길들이면은 길들이면 좋죠. 그렇죠. 네. 근데 길들기 전에는 사실은 야이따씨. 나는 오래 지던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세일해서 15만 9천 원에. 아, 지금 이제 행사하고 있어가지고 15만 9천 원. 정가는 얼마예요, 그러면? 정가가 얼마지? 37만 9천 원. 네. 아, 37만 9천 원. 네네네. 모델명은 더 골드 글러브라고 합니다. 제펜 라인 네. 게이머. 네, 제펜 라인 게이머. 37만 9천 원. 야영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팔리는 글러브 베스트 7 가운데 그 7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롤링스의 게이머 글러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6위 글러브는 브렛 제품이고요. 모델명은 인피니티. 네, 인피니티.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자, 이 제품의 가격은 대표님? 8만 9천 원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8만 9천 원인데 가죽이 이것도 미쳤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쫀쫀하고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패턴의 문양도 독특하죠. 일단 뭐 브렛이란 브랜드는 미국의 그 조지 브렛이라고 유명한 네. 메이저 리그 선수가 있습니다. 아, 조지 브렛이요? 네네. 조지. 네, 조지 브렛이 만든 브렛 네. 그 브랜드고요. 네. 조지 브렛이 만든 브렛이. 뭐 발음이 약간 브렛이. 이상한데. 네. 정가 18만 9천 원인데 지금 판매가가 8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야구를 시작한 저희 사촌 동생한테 주고 싶어요. 조지 브렛 인피니티가 글러브 베스트 6. 이번에는 베스트 5! 브라더의 독도 글러브입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브라드는 이제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졌고요. 네. 아, 네. 우리나라에서는 글러브 공장 중에 실력이 뛰어난 업체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만든 브랜드고 네. 가성비가 좀 뛰어난 제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가는 10만 9천 원이고요. 정가는 13만 9천 원입니다. 13만 9천 원. 네. 이것도 전 아까 전에 꼈을 때 충분히 좋다고 느꼈는데 비교해서 껴보니까 확 차이가 나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잘 만드는 글러브는 네. 꼈을 때 느낌이 좀 틀리실 겁니다. 자, 이제 4위 글러브를 보여드릴 텐데 5위, 6위, 7위와 4위부터는 그 판매량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잉코자바 브랜드네요. 네, 가성비 갑 잉코자바. 이게 지금 투수 글러브인데 패턴 예쁘고요. 잉코자바 글러브고요. 판매 가격은 15만 5천 원입니다. 15만 5천 원. 정가도 15만. 가성비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야영사 갖고 이 글러브 직접 구매한다 그러면 혹시 대표님 재량으로 뭐 다른 거라도 하나 막 이렇게 껴주고. 3등급 글러브고요. 코어라고. 네. 네. 잉코자바 글러브는 가격 대비 가죽이 되게 좋은 걸 쓰고요. 네네. 패턴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턴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대중적인 패턴을 만든다. 네. 네. 한번 끼보십시오. 네. 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좋네요. 와. 요 글러브는 그러면 좀 구매층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트 쪽으로 하시는 학생들이 좀 많이 네. 하고요. 사인 야구 입문으로 쓰기에도 되게 네. 적합한 글러브. 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잉코자바 3등급 코어 플러스. 네, 코어 플러스 이 글러브가 15만 5천 원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판매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잉코자바. 이번에는 베스트 3. 바로 이 사사키 글러브입니다. 아, 무슨 뭐 진풍명품 같아. 음악대인지 그런 거 흘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감정가는? 오, 계속 올라가는데요? 얼마야? 판매가 8만 9천 원입니다. 아, 진짜 싸다. 그럼 원래 정가는 얼마죠, 이게 지금? 17만 9천 원. 타사 3등급 정도 판매가가 지금 7만 9천 원이라고 합니다. 8만 9천 원. 일단 사사키는 이제 일본 브랜드고요. 네네. 일본에서 뭐 3대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미즈노, 제트, 사사키. 네. 미즈노도 그렇고 사사키도 그렇고 제트도 그렇고 최고 등급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머지 등급들은 네. 이제 중국 공장에서. 가죽에 대한 설명을. 가죽은 내추럴 레더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평소한 이름인데 그 회사별로 해서 가죽명을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12인치 그럼 지금 이게 올라운드. 네, 올라운드. 네, 올라운드 글러브죠. 보시면 이거 고글을 보세요. 오! 오씨! 딱딱한 벨트가 네. 지금 들어가 있고 4인 야구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 네. 길들이기를 한번 맡기시고 쓰시면은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구성이 좀 좋다는 말씀.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저렴하니까 이제 가격 대비는 사실은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핫하게 팔리는 그런 글러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가격은 7만 9천 원. 8만 9천 원. 이제 넘버 2. 바라바라밤. 브랜드는 BMC. 국내 브랜드죠. 네. 이 윌슨의 그 A2K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딱딱한 그런 약간 뭐 Z나 뭐 사사키의 글러브의 그 한 중간적인 느낌? 지금 판매 가격은 10만 9천 원에 판매하고. 10만 9천 원이요? 네. 어, 가죽은 스틸 하이드를 썼고 네. 좀 부드러운 가죽을 썼어요. 네. 이제 처음에 길들이기가 너무 딱딱한 글러브들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편하게 길들일 수 있도록 어, 헬트도 조금 소프트한 헬트를 썼고요. 네네. 가죽 자체도 되게 좀 소프트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어... 자, 이 글러브가 지금 정가는 17만 9천 원인데 지금 판매가가 야영사에서 10만 9천 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푸등이 여러분, 이제 대망의 1위! 가장 핫하게 팔리는 제품, 다이아몬드사의 프로 스탠다드! 어우! 원래 미국 글러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딱딱해요. 이 제품은 이제 샤보더 제품으로 네. 한국형에 좀 맞춰서 나왔고요. 이 글러브는 2등급 글러브고 네. 판매 가격은 14만 9천 원. 아, 14만 9천 원이고 가죽은 스티어 하이드고요. 하드 타입으로 나온 거라서 어, 아까도 이제 헬트 보셨죠? 네네. 되게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가죽 자체는 그렇게 하드하지 않기 때문에 길들이기는 힘들지 않아도 길들일 수 있고요. 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부분이고 가죽 표면의 느낌이나 그다음에 이런 하나하나의 마감 처리라던가 입수부 쪽에 손을 딱 찔러 넣었을 때 이 부드러움과 글러브 전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 글러브가 지금 야영사에서 10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가장 핫하게 팔리는 제품으로 다시 한번 가격은 13만 9천 원이 아니고 14만 14만 9천 원에 나가고 있고요. 정가는 29만 원. 네, 아... 지금까지 야영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10만 원 초중반대의 글러브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푸동야하고 SPS가 함께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글러브가 하나 있어요. 10만 원 초중반대에 걸쳐 있습니다. 바라바라밤. 여러분 익숙하시죠? 조수행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와 거의 흡사하게 나온 모델인데 지금 3등급 정도의 글러브고 가죽은 북아메리카의 그 스티어 하이드. 가격은 저희가 13만 5천 원에 오프라인 온라인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글러브는 아무데서나 판매하진 않아요. 오프라인은 야용사 본점을 포함한 전국 지점에서, 온라인은 PD빌 스토어팜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글러브입니다. 위에 등급 조수행 모델 같은 네. 경우에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꼈을 때 폭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하드하지 않은 가죽으로 해서 길들이기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헬트나 이런 부분도 튼튼하게 잘 나와서 뭐 오래 사용해도 형태를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기에도 아, 충분히 좋죠. 네.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도? 학생들이 사용하려면 좀 더 싼 거 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대한민국 최대 야구용품 할인점 야용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글러브 7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푸동야 인증하시면 대표님께서 야구공이라던가 아대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글러브 같은 거 구매하셔도 좋겠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따라하세요?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